자, 그래서 뭐 체리티 자선단체죠. 체스트, 가슴, 흉부, 복부는 스타믹, 앞더먼 이런 거였고요. 퍼펙트 형용사니까 완벽한, 딜리버 동사니까 배달하다. 그다음에 스피어 명사로선 유출, 동사로선 유출하다, 쇠다, 쇠다 이런 뜻도 있고요. 웨이스트 쓰레기. 그다음에 베리어스는 다양한입니다. 다양한. 그래서 같은 말이 뭐였냐? 디프런트였죠. 디프런트, 베리어스. 에? 그다음 컬렉트 수집하다 동사고요. 그다음에 스페셜리스트, 마린 스페셜리스트라는 단어가 나왔죠. 전문가죠. 테러버 끔찍한. 뭐 테라픽은 주의해라 했습니다. 테라픽은 뭐 훌륭한, 원더풀의 뜻이고요. 주의. 어커, 해픈하고 같은 말이었습니다. 발생하다. 걸프 많이였죠. 반대말은 케이프 곧이었습니다. 레스큐 구출하다. 같은 말은 세이브가 있었고요. Actually, infect하고 같은 말, 사실은 reduce 감소시키다. 줄이다. 뭐 reduce marine reduce marine waste 하면 뭐 해양 쓰레기를 줄인다는 뜻이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rubber 고무였고요. 그다음 any longer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야지. 채점하세요. 볼펜으로. 으잉? 채점하세요. 안 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됐습니까? 체리티 다섯단체 체스트 가슴 흉부 퍼펙트 완벽한 딜리버 배달하다 스피어 유출 세다 웨이스트 쓰레기 베리어스 다양한 디프런트 컬렉트 수집하다 스페셜리스트 전문가 테러블 끔찍한 어커 해픈 발생하다 거브만 케이프, 곧, 레스큐, 구출하다, 세이브, 인펙트, 액츄얼리, 리듀스, 감소시키다, 줄이다, 러버, 고무, 애니 이런 걸더 이상 하지 않는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요, 주로. 예를 들어, 같은 말은 for instance입니다. 필기들 하세요, 필요한 것들. For instance하고 for example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 예를 들어, 라는 뜻으로 같이 쓸수 있다. For instance, for example. 오케이. 그 다음에 search as도 뜻은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인데요. 같은 말은 like가 있었고요. 이것도 얘들 둘이 공통점은 예를 들때쓸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뭐 I like movies such as Terminator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뭐뭐와 같은 영화들 둘이 용도가 비슷하다라는 거. 같은 자리에, 그러니까 for example 자리에 such as를 쓸 수는 없지만 쓰임새가 비슷하다는 거. throw up, 토하다죠. 오케이, 그 다음에 치타는 뭐 치타인가요? 마요네즈까지 쓸줄 알아야 되나? 메이요 네이스인가? 모르겠습니다. 뭐 스펠링까지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요네즈. 그 다음에 입양하다는 adopt고요. 명사형은 adoption 있다는 거. 이 과에서 중요한 게 동사, 명사의 연결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오케이, 답은 adopt인데 명사형도 알아두라. 그 다음에 endangered고요. D-A-N-G-E-R-E-D. 그 다음에 generation. Generation. 그 다음에 throat죠. throat. 알 어디 갔어? 그 다음에 donate고요. donate 같은 경우는 명사형 donation 같이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명사가 아니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 답은 마린이죠. 마린. 오션은 명사고요. 마린은 오션이크하고 같은 말이죠. 오션이크. 형용사형이죠. 오션은 답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volunteer. volunteer는 단어로서 중요한 게 이런 자원봉사자도 되고 자원봉사도 되고 자원봉사하다도 되고 뭐 자기 혼자 다 해버립니다. 동사, 명사, 그다음에 그 하는 사람, 그다음에 뭐 이웃 근처, neighborhood 하면 되나요? dhborhood 뭐 neighbor 해도 되겠고 neighborhood 이런 것들 이웃이라는 뜻으로 쓸수 있고 그다음에 translate죠. translate.
얘도 명사형 translation으로 알아두시고요. translation. 답은 translate인데 명사형도 알아두라. 그 다음에 non-profit이었고요. 대시 꼭 써야 된다. profit. 그래서 profit이라는 단어가 영리라는 뜻이네. 영리나 이익을 profit이라고 한다는 거. 이것도 곧 중요하게 나올 단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signature죠. signature. 그 다음에 expression. express가 동사형이고요. 이게 표현하다였고요. 이렇게 하면 명사되고요. 그 다음에 wild. 그 다음에 뭐 teach하고 같은 말, educate가 이거에 나오고요. 얘 명사형 education. 명사형도 중요하니까 알아두라. 그 다음에 공급하다도 되고 공급이란 뜻도 있는 supply.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명사, 동사 의미를 모두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유용하는 useful이죠, useful. 와, 이거 말고 또딴게 나오나요? useful 말고. 반대말은 useless죠. 이거 useful 말고 딴 데가 나와. 맞나? useful 말해. 그 다음에, in addition to죠, in addition to. addition to. 뭐 플러스 이런 것도 됩니다. 플러스 같은 말. 그 다음에 수동태 중에서 by를 쓰지 않는 be covered with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됐나요? 그다음 계속해서 우리 가족은 유기견을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가족은 무엇을 입양하는 것을 결정했다. My family, 과거 시제, decided to adopt죠. 자, 그래서 adopt하고 adapt는 구분하라 했습니다. 스펠링 헷갈리기 쉬운 거고요. 이게 입양하다인데, to 붙여서 명사적용법, 입양하는 것된 거고요. adapt는 적응하다라 했습니다. 적응하다. 주의사항입니다. 됐습니까? 예, 맨날 눈으로만 공부한 친구들. 어댑트하고 어댑트 구분하세요. 그다음에 스티브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한다. 스티브 웍스. 너 잠깐만, 잠깐 좀 이따 들어오라 그랬대, 누가. 세더 non-profit profit organization이고요. You can donate죠. You can donate your talent. Donation. Yellow dust. 미세먼지 낼 때는 fine dust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Fine dust hurts my eyes and throat. 그 다음에 we should protect endangered animals. 그 다음에 자 알맞은 거 when I ride on a ship 배를 탈 때죠. 배를 탈 때. I feel like throwing up. 자 여기선 feel like doing도 꼭 알아두세요. feel like doing. feel like doing 무슨 뜻이냐? feel like doing의 뜻은 뭐뭐 할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할것 같은 기분이 든다. feel like doing. feel like doing. 뭐뭐 할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난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I feel like throwing up. 오케이. 그 다음에 가르시아 speaks Korean well. 가르시아가 영어를 잘하는데 in addition to Spanish 뭐에 추가해서 스페인어에 추가해서라는 뜻인데 자 이거를 이 표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 내용이 뭐는 당연하고 뭐까지도 한다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뭐는 당연하고 가르시아 외국 사람인 것 같죠? 그래서 뭐 하는 건 당연하고 스페인어 잘하는 건 당연하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잘한다는 내용에 더 중점을 두는 거냐? 한국어를 잘한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이런 거 가르칠 때 이렇게 합니다. A in addition to B. 알겠습니까? B에 더해서 A까지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 in addition to B 이렇게 익혀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병렬 구조라는 문법과 연결되기 때문에 A in addition to B라고 하는 거예요. B는 당연하고 A까지도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A in addition to B라는 거 A에
강조를 두는 표현이다. B에 더해서 A까지 돕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게 만약에 주어 부분에 사용돼서 뭐 너뿐만 아니라 그녀까지도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할때 이게 뒤에 동사를 붙일 때 A한테 만약에 A가 3인칭 단수가 왔으면 여기에 뭐 She and in addition to you is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얘한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병렬 구조에서. 그래서 A in addition to B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C에서는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남은 다른 하나. 자, 이거 protect, protection. 동사하고 명사죠. create, creative. 동사하고 형용사죠.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네요. deliver. 배달하다. 동사고요. delivery. 명사네요. 배달. 그럼 2번일 가능성이 높죠. translate. 번역하다고요. 동사고요. 그 다음에 translation. 명사네요. 2번이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번역. 번역하다 번역. defer. 자, defer의 뜻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defer의 뜻은 뭐하다? 구분하다라 그래서 구분하다, 구별하다.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뭐까지도 알려줬냐? 이게 tell이랑 같은 뜻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tell이 말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구분하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명사죠. difference. different였으면 이보다 같겠죠. different는 형용사니까 얘는 명사고요. 답은 2번. 자, 이 유형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시, 무슨 시 구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문제 나왔으니까, 아, 일과에 중요한 건 동사, 명사, 이런 것들, 뭐 품사에 대한 얘기 꼭 알아둬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an act of saving someone or something from danger. from danger로부터 someone이나 something을 saving 하는 행동은 구출이니까 rescue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단어 파트 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